미세먼지가 잠시 주춤하니까 이번에는 꽃가루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알레르기 비염 환자가 속출하고 있는데 꽃가루 농도가 높은 오전에는 외출은 물론 환기도 자제해야 합니다. 서학영 기자입니다. 주차된 차량마다 노란 송합가루가 앉아 있습니다. 아무리 닦아내도 소용이 없는데 요 며칠은 바람에 나무가 흔들릴 때마다 꽃가루가 마치 하얀 눈발처럼 흩날립니다. 꽃가루에 민감한 시민들은 마스크로 입을 가렸습니다. 콧물도 나고 재채기가 막 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병원을 가서 이제 그러니까 알레르기 닭에 약 처먹고. 대한소아알레르기호흡기학회는 이번 주 울산의 꽃가루 농도가 거의 모든 알레르기 환자가 증상을 나타내는 매우 위험 단계까지 오를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꽃가루는 코막힘과 비염 같은 알레르기 비염을 일으키는데 감기와 유사해 자칫 그냥 지나치다 치료 시기를 놓칠 수 있습니다. 알레르기성 비염만 있는 경우에는 코가 막히면서 맑은 콧물이 나고 가렵고 재채기하고 눈 가렵고 대신에 이제 목이 아프거나 몸살이나 열 같은 거는 생기지가 않습니다. 꽃가루 알레르기는 주로 삼나무와 참나무 등의 꽃이 원인입니다. 꽃가루는 보통 4월 하순에 시작돼 5월까지 이어지지만 최근에는 발생 기간이 더 길어지고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 때문에 꽃이 빨리 피고 늦게 지면서 6월까지 꽃가루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꽃가루에 노출되는 기간이 늘어난 만큼 꽃가루 농도가 높은 오전 시간은 되도록 외출을 피하고 환기도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MBC 뉴스 서학영입니다.